안녕, 친구들. 작은 쑥쑥이에요. 자, 오늘은, 짠! 이렇게 아이스크림 모양처럼 생긴 초콜릿이 편의점에 팔아요. 자, 이거를 이렇게 내가 접은 셔츠에다가 딱 넣어서 선물로 주는 거예요. 짠, 어떤가요? 요 뒤에는 고백의 말을 적어도 좋겠죠? 메시지를 적고, 안녕, 나 작은 쑥쑥이야. 맛있게 먹어. 짠. 이렇게 달콤한 초콜릿으로 사랑을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여러 가지 셔츠를 접을 수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접어 볼게요. 아주 간단해요, 친구들. 색종이 한장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색종이를 뒤집어서 십자로 열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반을 접어주세요. 자, 이쪽에도 또 반을 접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다시 펼쳐서 한 1cm 정도만 이렇게 다시 접어줘요. 자, 이렇게 접고 왼쪽은 가운데 선이 여기에요, 친구들. 가운데보다 조금 앞쪽에 조금 뒤집어서 뒤집어서 가운데보다 조금 왼쪽 편에 조금 올수 있도록 이렇게 접으세요. 자, 볼까요? 가운데 선은 여기에요, 친구들. 가운데보다 조금 더 옆으로 이렇게 접었어요. 자, 그리고 왼쪽도 가운데보다 조금 옆에 오도록 이렇게 겹치도록 접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럼 이렇게 짠 겹치죠? 종이가 이렇게 겹쳐요. 그러면 요 사이로 이 종이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얘를 여기 끝까지, 끝부분까지 접어주고, 이렇게 쓱쓱쓱. 자, 왼쪽도 오른쪽처럼 똑같이 요 끝부분까지 이렇게 접어줘요. 최대한 펼쳐주고, 이렇게 접었어요. 이렇게 옆에 표시를 잘 보고 조금 길이가 다르면 얘를 좀 조정해 줘도 돼요. 이렇게 옆쪽하고 좀 길이가 비슷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접어 줄게요. 이렇게, 그쵸? 접고 요 윗부분 남은 요 부분을 이렇게 접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요 안쪽에 이렇게 접은 친구를 안으로 이렇게 넣어줘요. 이쪽도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끼워줘요. 제 뒷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든 친구들은 여기를 조금 이렇게 가위질로 좀 잘라줘도 돼요. 이렇게. 뒷부분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쵸? 그거는 완성당하고 나서 정리해도 될것 같아요. 여기다 메모를 예쁘게 접어서 선물해도 좋고, 아, 그리고 요 앞부분은, 자, 가위로, 가운데 부분을 쑥 잘라서, 여기를 이렇게 한 번, 이쪽을 두 번, 짠! 요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자, 이번에, 자, 완성됐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초콜릿을, 자, 이런 아이스크림 초콜릿 팔아요. 아니면 기다란 초콜릿이 있다면, 여기다 이렇게 딱 끼워서, 짠! 이렇게 선물하는 거예요. 자, 달콤한 나의 메시지가 된 셔츠를 받아라, 요! 이렇게. 자, 오늘 셔츠, 이렇게 셔츠 포장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아이스크림 초콜릿을 넣어서 한번 선물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해요, 친구들. 자, 다 만든 친구들. 좋아요, 클릭클릭 해주시고요. 많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구독. 알림 기능까지 많이 사용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